여보세요. 나 근데 머리 묶는 게 나은 것 같아. 시원해 안 같아? 평소에 아니면 오늘? 달라? 평소랑 오늘이야? 어. 오늘은? 오늘은 묶었으면 좋겠어. 아 진짜? 어제는 푼 거 예뻤는데. 오빠 붕어빵 좋아해요? 오빠 슈크림 좋아해요? 팥 좋아해요? 글쎄 나 팥 좋아하는데. 나도 팥! 나 팥! 그래? 나 슈크림 진짜 안 좋아해. 만화책 좋아해? 네. 아 너무 막. 좋아해요? 무슨 막 운명 그런 것처럼 이렇게 됐어. 나는 너랑 이거 하러 나온 거 같아. We can leave the Christmas lights up till January. 산책 갔다 왔잖아. 산책하면서 얘기도 좀 하고. 난 표현했거든. 그걸 들었을 때 뭔가 지현 씨가 느꼈던 마음이나 감정이 약간 나는 너한테 별로 관심이 없는데 약간 이런 거? 나 오늘 이 책 따라간다 그럼 진짜? 해봐 내가 읽어줄게. 하, 왼쪽 꾸준히 해보라. 오 마이 갓! 청국도에 같이 가고 싶은 사람은 세훈 씨예요. 걱정 반, 기대 반? 제가 선택한 사람은 신지연입니다. 문세훈 씨가 선택한 사람은 신지연 씨입니다. 신지연 씨입니다. 와! 세 번째는 안 되죠? 이제 네 번째. 하고 싶었어. 아이돌 같으시다. 둘이 엄청 닮았어. 저는 성혜은이고 29살이고 지금 승무원이에요. 아, 네. 그쵸. 지목해도 될까요? 어? 어? 그분 이름 그 딱 기억나는데 혜은 누나. 지민이 형 부러져. 내일 봬요 누나. 그냥 딱 귀에 와닿았어요. 혜은 누나 이름이랑 혜은 누나. 여유로우시다. 본격적으로 대결을 시작하겠습니다. 본인도 약간 장난기가 좀 있는 것 같은데. 저 원래. 완전. 근데 약간 손 넘는 거 안 좋아하셔서. 아, 저 괜찮아요. 손 넘어도 돼요? 귀엽고 섹시한